아, 산책하고. 이곳은 아헨시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정해놓은 강아지 줄 없이 산책해도 되는 공원입니다. 여기는 약간 좀 분당 느낌 나네. 코로나 전에는 오전 미사, 오후 미사, 장례 미사, 혼인 미사, 그리고 세례식까지. 아, 미사가 정말 그리고 많았구나. 어른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남자 합창단 이렇게 총 3개의 합창단을 제가 맡아서 연습시키고 지휘하느라 나름 스케줄이 바빴는데. 진짜 바쁘셨겠다. 대단하시다. 코로나가 그렇죠? 시작되자마자 아예 중단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피아노 개인 레슨까지 줄줄이 다 취소가 돼버렸네요. 저분은 저 앞에 누가 있나? 아 진짜 혼자 찍었대. 진짜 혼자 카메라 아니라. 아 되게 있잖아. 나름 매력이 있어.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아지는 바람에 몸실이랑 몸이만 신났습니다. 아까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제 일터입니다. 아 드디어 정말 이제 일터로 출근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진짜 진짜 출근해 볼게요. 열쇠가 진짜 많다. 아직도 자물쇠 많이 쓰네. 맞아요. 열쇠. 이곳은 정말 외부인이 출입이 불가능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미로 같은 곳을 지나면 또 건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짠! 이렇게 저의 개인 사무실이 나옵니다. 종신 계약을 한 감독고 좋은 대우를 개인 사무실 방이 3개짜리. 오늘 미사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톨릭은 매일 정해진 미사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미사 전에는 제가 오늘의 전례를 독일어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한국어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 내용과 맞는 성가곡도 제가 직접 선곡도 직접 하시는구나. 매일 하는 미사지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여기가 저희 성당 제단이고요. 반대편을 보시면 제가 연주할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저건 또 아까 거랑 느낌이 또 다르네요. 아이고, 아 왜지. 혼자 이기신 분도 카메라 있어.